안과 언니가 들려주는 재밌는 눈 이야기. 오늘의 주제는 황반 변성입니다. 황반 변성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실명하는 질환입니다. 황반 변성은 우리 눈에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이라는 곳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 가장 초점이 중심에 맺히는 부분을 망막의 중심, 황반이라고 하고요. 초점이 맞춰지는 곳이 변성이 일어나다 보니까 시력이 떨어지는 거죠.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손가락도 안 보이고 빛까지 안 보이고 그렇게 실명할 수 있게 됩니다. 가장 큰 이유는 노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우리 몸이 계속 고장나면은 그걸 고쳐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느려지는 걸 노화라고 해요. 필름 역할하는 망막에도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쓰레기로 인식하고 치워주고 하는 것이 점점 느려지면서 결국 노폐물이 쌓이니까 그 부분은 안 보이겠죠. 가려지니까요. 네. 그러면서 생기는 게 황반 변성이고 그래서 노화를 촉진하는 것들 뭐 담배를 핀다든지 아니면 항산화제를 잘 안 먹고 식생활 습관이 안 좋다든지 이런 것들이 황반 변성을 좀 더 촉진하는 원인은 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정확한 원인은 알지는 못하고 있어요. 황반변성이 건성 황반변성이랑 습성 황반변성이라고 되게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. 건성은 아까 그 노폐물이 쌓인다 그랬잖아요. 근데 노폐물이 많이 계속 쌓이는 거를 건성이라고 하고요. 그 노폐물을 독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정상세포들에서 반응을 막 일으키면서 나쁜 혈관들도 그쪽 사이로 파고들고 그거를 물이 찼다 그래서 습성, 좀 뭔가 습하다 그래서 습성 황반변성이라고 하고 물이 차면 그쪽으로 영양 부족도 되고 산소도 가지 않아서 망막이 그 주변으로 다 죽게 되고요. 혈관이 빵 하고 터지면서 피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예후가 나빠지기 때문에 습성 황반변성이 훨씬 더 예후가 좋지가 않습니다. 시력 저하가 특별하게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. 뭐가 안 보인다고 느끼기보다는 뭐가 찌그러져 보이거나 일부분만 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. 그래서 그거를 예민하게 보려면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암슬러 격자라고 그냥 별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가운데 이렇게 점이 있고 이 중심을 그냥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 격자가 어디가 커 보이거나 작아 보이거나 찌그러져 보이거나 굵직해 보이면은 그 부분이 망가진 겁니다. 아니면 부어 있거나.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황반변성이 악화가 되는지 좋아지는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고요. 이런 것들 말고 글씨를 읽을 때 좀 휘어져 보인다는 걸 느낄 수도 있고 근데 큼직큼직한 걸 볼 때는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좀 자가진단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.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안과 언니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.